아 흔들어 흔들려 자꾸 흔들려. 자 발리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리라는 진짜 강력한 영웅이니까 최소 발리 여러분 진짜 투기장 진짜 이거 팁인데 꿀팁인데 발리라를 고르면 무조건 7승 이상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투기장 승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발리라를 고르세요. 왜냐 개사기니까. 왜냐면 칼이 너무 좋아요. 영능이 개사기예요 개사기. 아 나도 잼고자 한번 해? 나도 잼고자 한번 할까요? 아 납치범 아니야. 납치범은 동전 하나 둘은 아니야. 기술병 이칼? 하.. 이칼 별론데. 동전 이칼? 고개다 수사관 오 이거 좋더라. 연꽃짜게 투기장에서 확실히 좋은 것 같아. 광역이 없고. 옆 동네 머머리 교수님 집 꾸린 노트 노잼이랑 해강당에서 왔는데 여기는 이네요. 기다려 보세요. 아이 기다려 보세요. 말미를 주십시오. 잠깐만. 칼강. 아 이것도 좋긴 좋은데 칼강. 칼강이 사기죠. 아 몽그릭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보세요 일단 이거 진짜 개사기예요. 칼날 붙여요. 무조건 집으세요. 용이 용으로 갈까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용으로 갈까? 용도적으로 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 칼날 붙여가. 잠복군 나와라는 별로. 분신수 분신수는 그냥 쑥이 괜찮더라고. 나쁘지 않더라고. 해자잠복군까지 가기에는 이걸로 해서 이거 없앨 수도 있어. 해자로 먹고 다음에 할 수도 있긴 있어. 워낙 한탄에 안되긴 하지만 광역 생각 안하면 이거 이거는 바로 깔 수가 없어. 5코가 2개고 6코는 보통 3개 정도 있어야지 이쁘더라고. 해자 할게요. 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 하나 갈까요? 개 하나 가죠. 2코가 조금 부족하니까. 아 근데 사 이것도 필요한데 주파도 용이 있으면 좋으니까 용 야수 멀록 용족. 근데 얘가 너무 좋아. 잘게 3코가 또 많네. 용족 복사할게. 회자로 또 먹을 수도 있고 꼬부라도 깔 수 있고. 요거 무난하죠? 아 근데 이것도 아 근데 미치 이거 있어야 돼. 2코 무조건 있어. 터져. 아 이렇게 3코만 나와. 4코가 완전 없네.
사코 나왔네요. 사코. 아, 사코가 있어야지 이게 교환할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구독 감사합니다. 빛의 수리검 하나 가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암살보다는 이거 하면은 빛의 수리검이 33으로 나오는데. 아, 근데 사코에 칼을 차야 된다는 게 너무 심각해. 욕심내지 맙시다. 이거 합시다. 요원. 요원은 너무 좋지. 요원은 좋은데 좀 먼저 나오지. 동전 쓰고 나갈 수도 있고. 마법이 좀 있어서 여기서도 있고. 3코가 보세요. 하수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게 그림자 술사로 가져오면 요원이 또 좋아서. 그 반면에 4코는 3개. 요원으로 해서 이교도로 뽑자. 그리고 전복자. 용은 용은 요거랑 유정용 하나였나? 그렇게. 그림자 술사 써봤는데 하나는 괜찮았는데 두 개는 좀. 그리고 이게 필드가 엄청 강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살려서 이교도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도적은 7승 이상 한다? 무조건 이기는 법이에요. 이기는 법.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도적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7승 이상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어요. 벤브로드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도적은 투기장에서 7승 이상 할 수밖에 없게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목은 잡탕 도적 맞아. 용 컨셉과 용 비치 야수 광역 현재 투기장 프로그램에 템포, 다른 캐치 후 직업 잡탕도죠. 순위 분양주 법상 흑대 사전. 아, 천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적이 좋아. 분양주법 성흑드 사전. 양꾼도 좋더라. 저번에 하니까 툭툭 치는데 막 툭툭 치는데 툭툭 세. 대학 연병정으로 나와. 도적이 2코에 할 거 없을 때 칼을 차놓는다는 게 너무 좋아. 전에 영능을 전에 남는 만화로 영능을 써서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연계로 나갈 수 있고.
멀룩 나와라. 멀룩 뽑을만 하죠? 잘 부탁해.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2코에 나올 것 같은데. 오바죠? 그냥 낼게요. 오반 거 알아요. 알아요. 오반 거 알아요. 오반 거 알아. 그냥 냈어요. 그래서 봐봐. 오바 안 했으면 오바였어. 다음 요거랑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일단 제끼입니다. 독불아 칼 이걸로 쏴줄게요. 잡을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맞췄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이런 일도. 이걸 내면은 호로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내줘요. 비바라 레볼루시온. 한번 가볼까? 반갑다. 어둠의 푸름이 들린다. 뒤를 조심하라.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칼강을 벗겨 이게 더 좋지. 7코에 호로록 있을까? 너 여유 있다? 여유 있어? 물약
용숨결 물약, 화산 물약. 나갈까 그냥? 얘 살려둬야 되니까. 시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어? 아, 이거 내에서 때려야 되나? 근데 광역은 없는 것 같아. 내 아까 낼 걸 그랬나? 걱정하지 마. 이것도 될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빛의 부름에 답해라. 근데 안 깔기도 힘들어. 한숨이 없어서 카드가 없어서. 아 나도 알지. 응?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알지 나도. 같은 짓은 아군한 자들 같이. 아 때려놓을 걸. 때려놨으면 잡았는데. 근데 잡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드로우가 없는데. 이번 건 좀 억울했다. 인정하시죠? 아 그러네. 킹스볼 못 쓰네. 발리라. 그 상대는 스랄. 두엄 해머를 위하여.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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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하려고 이거 뽑았어 요원.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언젠가 메탈 기사가 될 거예요. 하고 되지 뭐. 다음 이거 내고 이거 하고 이거 내고 이거 되지 연계가. 그쵸, 이 코에 이거 되고 내지 맙시다.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협박 안 통합니다. 전 메타녀가 더 좋으니까요. 네, 탁 좋아. 사실 제일 좋은 건 7승을 하는 거죠. 반갑네, 친구. 이뎀을 주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거 연계가 안 되잖아. 그쵸? 3코로 가려면 3코 이렇게 돼야 되고, 칼을 차놔야 되는데 칼을 못 차면 다음에 2코로 해야 되고. 이거 보고 할게요. 결정할게요. 냉충 칼을 요걸 잡을 텐데. 어차피 냉충 있으니까 칼 찾아. 냉충 있으니까. 냉충 있으니까 칼로 찼어요. 쓱싹쓱싹으로 할까? 쓱싹쓱싹 있고, 아니다 요거 나가고 숨어 있고. 이거 안 때리면 너무 속보이나요? 안 때릴게요. 정말 놀랍군. 태화? 어? 나 그거에 대비해서 그 좋은 건데? 그쵸? 얘 5콘데 병신이었는데 4코 3, 5로만 돼도. 요건 요걸로 드릴게요. 방금 아까 접어놓은 것 같다고요? 아 흔들어? 흔들려 자꾸 흔들려. 분명 내가 일하러 가기 전에 안두인이었는데 왜 지금 안두인 스승이 됐죠? 감사합니다.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안 맞으면 내가 때리고. 안두인 스승이 됐냐고요? 이 안두인 스승인가? 아 맞아, 안두인 스승이지. 살아라. 얘는 살았나? 오, 유정요. 난 매우 바쁜 몸이야. 가자. 그래, 가자. 올라라. 냉충을 써? 얘를 박았는 게 낫나? 일일이 낫는데? 맞네. 얘를 박는 게 낫네. 이 일을 살렸어야 했는데 일일을 살렸네. 튀기게요? 도적은 어떻다? 무조건 7승 할 수밖에 없다.